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어제에 이어 거대한 침출수 구덩이로 변해버린 AI 매몰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실시한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를 KBC가 단독으로 입수했는데 전남의 AI 매몰지 지하수 3곳 중 한 곳이 사용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전체 지하수 10곳 중 한 곳은 농업용수로 쓰기도 부적합했습니다. 먼저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전남의 AI 매몰지 1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자료입니다. 2015년 하반기 조사에서 3곳, 2016년 상반기 18곳, 2016년 하반기 25곳이 수질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모두 46곳, 매몰지 인근 3곳 중 한 곳의 지하수가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수준입니다. 이 중 16곳은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을 정도입니다. 유형별로는 대장균이 검출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질산성질소의 기준 초과와 염소이온 검출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분이 네. 그 수질 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이 수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질산성질소는 동물의 사체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물질로 침출수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입니다. 질산성질소에 오염된 지하수를 섭취할 경우 암과 어린이에게 치명적인 청색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오염물질들이 유입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 지하에 가서 스며 들어가가지고 이제 농도가 높은 경우가 있고 이제 그런 경우예요. 우리가 이제 지하수 오면 제일 지금 위험한 물질 가운데 하나가 질산성 질소하고 이제 이 세균입니다. 세균. 침출수 구덩이로 변하고 있는 AI 매몰지. 매몰지에서 나온 침출수가 농민들이 사용하는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